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 구두로 앞쪽에 처리하고 뒤쪽 부분에.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사이에 레몬잎을 마찬가지로 레몬잎도 약간의 삼각구도를 조금 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기본 이제 골격을 좀 잡아놓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, 예, 메리골드를 중심 부쪽에, 중앙에서 조금, 위쪽으로, 전체 중앙에서, 깊숙하게, 메리골드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, 될수 있으면, 이 프로랄 보면 아래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하면 좋겠습니다. 쪽으로 조금만 아래로 조금만 더 낮게 처리 들어가겠습니다. 성전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. 플라워아트 21TV 성전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랄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.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.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-472-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.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메리골드를 이렇게 그룹화해서 두 단에서 세 단 정도 처리하면 굉장히 풍성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. 그다음에 먼저 시베리아를 한단 정도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외대로 처리하면 한 5대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. 시베리아 처리 쌍대라든지 두세 대가 이렇게 같이 있는 정도면 한두 그룹 정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
시베리아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랫부분, 프로라이팜 아랫부분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체크하고. 앞에 쪽에. 이 정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신비디움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만 조금 네,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억새 같은 것들을 한 네 다섯 대 정도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 너무 많이 처리할 필요는 없고요. 오늘 이렇게 메리골드 한 세 단 반 정도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신비디움은 다섯 대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화살나무 한 단 정도 이렇게 해서 풍성조한다 이렇게 처리해서 굉장히 가로가 거의 1m가 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높이도 좀 높고 이렇게 웅장한 그런 작품 표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일정한 어떤 패턴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2차적인 어떤 이미지로 풍성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
작품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작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백합 종류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신비들 굉장히 귀한 꽃인데 또 이런 메리골드라 이런 꽃하고 잘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색감 채도를 조금 낮춰서 잘 처리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썼던 뭐 해바라기나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마치 이렇게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는 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명력 있는 소재를 가지고 처리했지만 마치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해서 2차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